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름이 되면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축 처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년 전부터는 그런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되어도 더 열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최근 몇주 전부터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10시부터 우리 자매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번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시간은 아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뜨거운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성경 통독 모임이 있는데, 여름이라고 처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 되어서 더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볼때참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0절부터 마태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절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14절과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요 24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발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사탄을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내뱉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더 강한 자다. 내가 사단보다 더 강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이런 말을 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24절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32절에 나오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주 무서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가 용서받지 못할 죄냐?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실 여기 메시지의 내용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또뭘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말로 내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은 위력이 있죠. 말은 매우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게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더 중요한 죄인데,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이 말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정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잠언 10장 10절에 보면 말을 조금 말에 대해서 조금 말해 봅시다. 잠언 10장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말을 잘못해서 입이 미련한 사람은 멸망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을 쉽게 쉽게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아무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말이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말 하면은 멸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뭐 특히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 앞에서도 꼭 이 몸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초연해가지고 뭐 다 넘어갑니다. 뭐 저보고 뭐 정직하지 못하다느니 뭐 그러면서 또 제 아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왕이면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제 앞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크, 부럽다 그러면서 요즘은 살 안 찌는 게 그렇게 축복받은 거라고. 야,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잠언 16장 24절 볼까요?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죠. 꿀송이 같은 것, 마음에 단 것, 뼈에 양약이 되는 것. 뼈에 양약이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뼈가 뭘 합니까? 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 계속 12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적혈구가 120일 되면 수명이 다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 뼈에서 약 500kg의 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피가 왜 중요합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중요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뼈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 선한 말을 하면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보약보다 좋은 보약이 선한 말이라는 겁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날 때 선한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건강해지고, 그죠?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예, 제가 요즘 잘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참 잘했어요 하시나요? 예, 참 잘했어요. 예, 예. 송아지를 그 위로 바꿔도 참 잘했어요. 그 위를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꿔도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좋은 말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말을 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중립은 없다. 주님 편에 서든지 사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마지막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앞에 주님이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탄 편에 서든지 하나님 나라 편에 서든지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뭐 예수님을 크게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든지 사탄 편에 서든지.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가자고 하니 가보니까 좋아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중립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예수님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반대한 편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1년 다니고 심지어 5년을 다니고 심지어 10년을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분명하게 결신하지 않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판날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반대한 것이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조금 비교해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아까 주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 같죠, 그죠? 서로 모순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야기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즘 구원파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시끄럽죠.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그런 교회 다니면 구원을 못 받아,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와요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배우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놔둬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방식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요,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모으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아놓은 것을 해치는 사람이다,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30절 말씀 뭐냐,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립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아야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중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날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해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영혼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이번에 여름에 여름 가족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에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많은 분들을 초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3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시면서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너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참 이 고마운 말씀,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마 부끄럽고 죄 많은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부끄럽고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가 떠오른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과거의 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우냐, 내 죄가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죄 용서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은 잘 들어보십시오. 왜 내가 죄사함에, 죄 용서에 확신을 못 가지느냐? 그것은 내 죄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왜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나 큰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할지라도 어떤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내 죄를 봐야 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할지. 그게 뭐냐? 바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만 하는 것, 그것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정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서 그렇게 있는 사람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면 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야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상적인 귀한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에 내가 쥐고 있던 그 귀한 것들을 한순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순간 내가 세상에 추구하던 모든 헛된 욕망과 영광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세상에 지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도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얼마나 수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지고 세상에 쓸데없는 근심 다 짊어지고 그리고는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쓸데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기꺼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존귀하신 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라, 예수를 네 주로 받아들이라 곧 말씀하시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나무, 바로 주님, 성령을 힘입어 일하시는 주님이죠. 열매,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앞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혈루증 앓는 자를 고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가? 이런 염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령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서 뱀은 항상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왜 선한 말을 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죠. 예. 이 항상 인격적으로 늘 수양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선을 많이 쌓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성질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성령으로 내가 물들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늘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권위 아래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은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툭툭 던진 말 있죠, 그죠? 야, 이 말씀 보니까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 툭툭 던진 거 농담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성도들을 만날 때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 너무 쉽게 이름을 불러요. 그 교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장로님이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오히려 장로가 되고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어린 형제를 더 존중해주고 그죠?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더 존중을 받게 될 것인데 그냥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퍽퍽 불러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말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말이 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내가 말한 대로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무섭네요, 그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라는 것입니다.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정죄함을 받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참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내 인생의 욕망과 나의 모든 세상의 헛된 영광들이 다 내려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고 가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걱정거리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걱정거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야망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그 야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은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계속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짓눌려 있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성령께서 나에게 막 그런 어떤 선한 동기와 욕구를 주시는데 내가 그걸 계속 억누르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